나가서 빨리빨리 갖고 와야지 이걸. 아이 진짜 얘. 아 형님 늦었어요. 아이 오빠도 그냥 좀 늦었어요. 어서 봐. 오, 야 헹거춥 이쁜데 뭐야 이거? 아 이거 내 육포 이따 먹으려고. 아 진짜 놀 때가. 그걸 내 옷에다 왜 넣어놔 임마 냄새나게. 아, 그래도 멋지게 떡볶이 코트 이거 최신 유행하는 거 떡볶이 코트로 받아왔잖아요. 이게 무슨 떡볶이 코트야 임마. 아 여기 안에 떡볶이 많잖아요. 오 맛있는 코트. 아. 겨울에 아주 따뜻하겠네 이거 때문에. 아, 이 자식 냄새나게 임마 그걸 안 추워 이 자식이가. 그래도 신발은 오, 오. 부츠지? 내 부츠 갖고 왔잖아. 예, 부츠 제대로 받았어요. 예, 어. 왼발 부츠, 오른발 부츠. 오구. 뭐 하는 거야 지금? 오구 부츠. 오구 부츠. 안 치워? 이걸 확 진짜. 너 요즘 아주 말이 많아 얼마 너. 어? 이상한 분장하고 무슨 마트 돌아다니면서 만두 처먹고 다닌다며 너. 어?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? 너 아주 그러다 걸리기만 걸려 아주 알았어? 아 그럴 일 없다 카이. 치워 인마. 야, 저 오빠 영 하나 빨리 찍자, 어? 아, 그게 지금 신인 배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요. 누구야 그거? 빨리 오라 그래!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야. 가자 자식아! 아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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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겠네 돌겠어 정말. 에? 진짜 시끄럽게. 야 가져와 가져와 엄마 가져와 가져와. 에 어디다 던지고 이거. 야 저기서 시저가 왜 나와? 어? 아 돌겠네 정말. 혹성 탈출 저기서 왜 나오냐고. 야 네 친구야? No. 야, 뭐 시저야 네가? 어? 돌겠네 정말. 야, 그리고 너는 영화 찍어야 되는데 지금 너 뭐야 이게 지금 머리가? 어? 정전기 왔다요. 어? 쇠타 봤다가 정전기 왔음도. 야, 임마. 아, 쇠타를 어떻게 벗었길래 이렇게 돼? 정전기가. 아, 정말 돌겠네. 정전기가 뭐 여기만 왔어? 아니도 몸에 다 왔시다. 어? 몸에 정전기가 올 수가 있냐? 아! 몸에 뭐 털이 있어 네가? 아! 뭐 봐봐 정전기. 안 된다 컴플렉스도. 아니 정전기가 어떻게 됐는지 봐. 아, 너 웃으라 그러지 않는다. 아, 아니요. 아, 봐봐 이마 어떻게 됐는데 뭐 벌써 뭐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다 옷이. 웃지 마시마. 알았어. 아, 안 웃지 걱정하지 말아요. 알았어. 트라우마다요. 응, 그럼. 야, 정전기가 이쁘게 났네. 아! 어? 어디 보면 뭐 배추도사 같기도 하고. 어. 뭐 하는 거야 그거는? 마스카라 한다. 정말 돌겠다 돌겠어. 야, 얘 딱 봐도 좀 없어 보이지 않냐 얘가? 아, 진짜 좀 어? 그렇긴 해. 어떤 이런 놈이 와가지고 진짜 아유. 야, 연예인이 될 거면 막 좀 뭐 챙겨 입고 이 옷을 좀 멋있게 입고 다니든지 마. 어? 이 굿즈네? 어, 굿즈네. 어? 아. 어?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알바했어 사시봉. 하. 어휴. 야, 이 자식 봐라 이거. 야, 이거 비싼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. 안 된다. 이대로 멋있다. 야, 그 뒤에 그건 뭐야? 이거 절대 안 된다! 세계적인 디자이너 두 명이 콜라보해서 만든 세계에서 세 장밖에 없는 티셔츠인도. 조던 디자이너랑 라코스테 디자이너랑 합쳐서 콜라보해서 만든 거인도. 조던 라코스테? 갖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라코스테면은 내가 완전. 야, 어. 너 나한테 팔어. 안 된다! 이 자식 이게. 야,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임마. 얼만데? 야, 50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. 어? 맞다요. 야, 이 자식. 어휴, 득템이에요 형님. 야, 어? 이거 내가 살라고 이걸 얼마나 내가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내가 오늘 사게 되네. 얼마나 이쁘겠어? 어? 조던이 왜 악어 입을 찍고 있지? 테마가 스케일링이다요. 어, 얘가 뭐 치과 의사 출신인가? 아, 어. 조코스테 인둥. 조코스테. 아! 어, 조코스테. 야, 돈 가져와. No! No! 야, 야 치워 이거. 야 치워. 안 입어, 안 입어. 야 그리고 막 연예인이 되려면 머리가 이게 어? 머리 꼬라지가 이렇게 되면 이게 대박. 어?
광아라자! 아니 내가 아니, 붙여주면 되잖아 인마. 뭐해 인마 진짜 그만 안 해? 아 진짜 장난치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야 이런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인마? 어? 너도 자식아 인마 이게 너부터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바쁠 때 이런 걸 붙이고 다니니까 이런 놈이 오는 거 아니야 인마 어? 이게 얼마야 이거 뭐야 그만해 아, 진짜 이것들 진짜 둘이 뭐 콤비야 뭐야 이거 어? 아 정말 야 자 빨리 영화 하나 찍고 가자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찍고 가야겠다 이거 우리 영화 프리즌 브레이크 3에서 탈옥한 죄수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훔치는 씬입니다 레디 액션 기름이 없어 빨리 기름이 없다 잘 들어 예 우린 여길 탈출 오 차 자동차야 자 빨리 타 빨리 타 넘넘넘 여기 빨리 타 이 자식아 아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달릴까 여기 아이 자식 어 야 기름이 없어. 아이고. 아이 기름이. 안 되겠다.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가서 기름을 받아야 될 것 같다. 예예 알겠습니다. 안 내렸지. 뭐 하는 거야? 기름은 네가 받으러 간다. 왜야? 갈망해서 공평하게 가시해줘 형님. 너 자식 정신 똑바로 차려봐. 통 가져와. 통 통. 자. 헐. 기름을 가서 받아와.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허이 전 사실 이 수전증이 있습니다. 넌 원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수전증이 있는 거야. 자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손을 안 떨잖아. 봐봐. 가서 갔다 와. 아니 뚜껑도 안 따고 뭘 먹였다고 해. 걔 그리고 애비약이라고 써 있잖아. 야 이 자식아. 왜 자꾸 얼렁뚱땅 따먹으려고 그래 나보달라고. 너 프랑스의 앙리 몰라? 아빠 앙리 아빠가 만든 술 아니야 인마 애비앙. 야 진짜 아... 존경스럽습니다. 어떻게 코미디언이 나셨다 참. 네가 기름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지 잘 봐. 자 이건 짧음 이건 기름 거봐 이 자식아 기름. 넌 지금 네 입으로 기름을 받았다고 얘기했어. 갔다 와 빨리 기름 빨리 가져와 인마. 내가 영웅이 돼야지. 저 자식인데 왜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야 도대체? 전철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된다고. 불안사는 아름답구나. 자 이제 기름만 받으면 돼. 빨리 가야 된다고. 야, 야 지금 온다고. 기름이다. 형님. 네. 기름 잘 받고 있습니다. 어 좋았어.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데? 야 이 자식아. 부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부산까지. 아 수영이. 송유관이 터진 것 같아요.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. 야 이 자식아 개솔린이 더 필요하다고 개솔린이. 아 이런 개솔린. 여기 나 좀 보죠. 야 이거 만수로도 여기 오면은 그냥 형님이야 될 판이오. 형님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. 송유관이 터진 것 같아요. 기름 한 방울 한다는 우리나라에서. 야 나 놀았네. 아, 형님! 저 오른쪽 눈을 감고 있는 겁니까? 형님 오른쪽이 안 보이요. 이거 원근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? 빨리! 형님 빨리! 빨리. 저 어디가? 야! 아! 어. 빼빼로 먹을 사람! 나 먹을래! 나 먹을 거야! 정신 차려! 나 정신 차려! 나 먹을 거야! 아니 우리 차! 아 빼빼로! 빨리 먹을 거야! 제발 나랑 그만해 미친놈아! 아 이놈들 아주 뒤에다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차려놨어. 아 아주 운파로 가족들이 200명 있어. 아 키세스 먹을 사람. 키세스 먹을 사람. 야 끊어 영화 끊어봐. 탓! 아 니슈. 너 지금 장난쳐 임마? 어? 야 진짜 기름 맞으면 네가 힘드니까 내가 초콜릿으로 바꿔준 거 아니야 임마. 그러니까 네가 아직 그랬어. 내가 아까 그랬어! 내려지! 이거였잖아 제발! 이 자식 봐 이거! 어? 야! 너 얼마나 지금 달콤해! 어? 너 자식아 너 지금 달콤한 인생이야 인마! 뭐가 문제가 있다카! 있다카! 야 나 돌겠네 정말! 어? 아니 확 진짜! 야!
일로 와봐. 일로 와봐 인마. 에? 너 무슨 백 있어? 어? 너 무슨 백 있냐고 인마. 어? 이 자식이 백 있어서 나 지금 친 거 봤지 얘가. 어? 너 인마 무슨 백 있어? 뭔 백 있냐고 인마. 아웃백. 뭘 아웃백이야 이 자식아 인마. 이 자식 당신 정신 차리고 있어. 에? 어. 에? 에? 얘 지금 PPL한 거 봤어? 지금 아웃뱅 얘기한 거 지금? 아이고, 어? 야 이게 누가 데리고 왔어 얘를? 아이 너무 그러지 마요. 저 친구가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그냥 영화들 상을 다 휩쓸고 있는 친구예요. 얘가 뭔 상을 받아? 계절밥 하지 말라 했잖아 이 자식아. 하지 말라니까 왜 이래 정말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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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야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야 가. 둘이 가. 둘이 계절밥상 가 인마. 가. 남들한테 인마 어? 피해 주지 말고 어? 꺼져. 꺼져 이 자식아.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마! 나도 선배 말고 스승이 있었습니다. 나한테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열기를 가르쳐준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. 나도 웃지 마시마. 오늘처럼 나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보고 싶어. 아, 야. 네가 자꾸 아까부터 PPL하고 이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인마. 어? 나도 힘들 때는 아까 네가 말했듯이 나도 은사님이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했어. 어? 이제 앞으로 장난 안 칠 거지? 아! 뭐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? 아! 뭐 어떤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야? 바르다 김 선생. 하지 말라 했잖아 이 자식아!